현재 메인 TS 파일입니다. 타입스크립트 파일이죠. 이 파일을 내서 타입스크립트의 타입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변수를 우리가 variable을 선언하는 것은 let을 씁니다. 물론 이제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var을 썼는데 여기 타입스크립트에서는 기본적으로 let을 씁니다. 물론 var들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특수한 경우에요. my name equal jupiter라고 쓰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다시 my name 해서 다른 값을 할당하는 거예요. 35라고 이렇게 할당하는 거죠. 그러면 바로 이렇게 빨간색 줄이 뜨죠. 뭐냐니까 type 35 is not assignable to type string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내가 변수에다가 어떤 값을 할당하는 순간 이게 스트링이잖아요. 스트링 값을 할당하는 순간 아 얘는 타입이 스트링이구나 하는 것을 이미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트링 타입이라고 하는 것을 준수합니다.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죠. 무엇이든지 다 집어넣고 무엇이든지 다 뺄 수가 있는데 타입스크립트는 엄격히 타입을 지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할당하는 것은 애시당초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에러 메시지가 뜨죠. 마찬가지로 숫자의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my age에서 35라고 할당을 한 거예요. 거기다가 다시 my age를 스트링으로 해서 문자열이죠. 문자열로 35로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또다시 에러 메시지 뜨죠. 그 type 이번에 문자열입니다. is not assignable to type number. 숫자에 할당할 수가 없습니다. 돼 있죠. 우리가 숫자라고 하는 말을 얘기도 안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컴파일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변수가 초기화될 때 할당된 값이 그 변수의 타입, 데이터 타입을 결정하는 거죠. 따라서 이것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불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So let is he come? 그거 오느냐? 이것을 이제 뭐 true 혹은 false라고 적을 수도 있겠죠. 온다, 안 온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is he come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is come 그래서 여기다가 Jupiter라고 적으면은 이건 역시도 에러 메시지가 뜨죠. 왜냐니까 또 마찬가지입니다. 불린 타입에다가 이 스트링 주를 할당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let 보면 is he come은 불린이라고 나와있죠. 여기서 이미 결정이 나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타입스크립트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에러 메시지를 보시면 이미 my name은 string이라고 적혀있잖아요. 저 밑에 됐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 때 이 숫자, 문자열 이런 거 외에 다른 타입 아무거나 쓸 수 있는 타입은 없을까 하는 게 있는데 있죠.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뭐 his back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다고 합시다. 이때 값을 할당을 할 때는 equal 기호를 써서 어떤 값을 할당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변수만 선언해 놓은 거예요. 이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무엇을 넣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이 백에는 숫자도 넣을 수가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 his back에도 다시 이번에는 이름을 넣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에러 메시지가 나타나지 않죠. 그럼 왜 그럴까요? his back에서 n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이든 넣을 수 있는 변수 타입이라는 거죠. 처음에 이제 그런 그 차이입니다. 처음에 값을 할당할 때 이미 그 변수의 타입이 결정되지만 값을 할당하지 않으면 그때는 어떤 데이터 타입도 담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백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적는 것보다는 타입스크립트가 권장하는 그리고 이 타입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가 만들어진 취지에 맞게 하는 것은 적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스트링이다 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보면은 my age가 number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적어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number죠. 그리고 이것은 뭐죠? 이것은 boolean입니다. 그렇죠. 이 경우에는 any가 되겠죠. 이렇게 각 데이터에 들어갈 각 변수에 들어갈 데이터의 유형을 결정하고 지정해 주는 것이 타입스크립트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고 이 타입이 될 수 있는 것은 문자열, 숫자, 불린
any 이것이 기본적인 네 가지 타입인데 이것 외에도 그 무엇도 다 타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클래스가 타입이 될 수도 있고 오브젝트가 될 수가 있고 리스트가 될 수가 있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타입을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게 타입스크립트의 가장 강력한 점입니다.